국영수 선생님들과 내신 강사들 프로필입니다. 졸업증명서, 경력증명서,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했습니다. 이쌤 대치동 행타강사의 엄마. 강사진이 참 좋네요. 내신 강사들은 예서가 다니는 신하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한때 신하고등학교에 적을 두셨던 선생님들입니다. 나 3년 내내 월급 받는 거 아니야? 실수만 하지 않아. 수업은 어디서 하세요? 제 사무실이나 선생님 댁에서 할 겁니다. 물론 예서 픽업은 여기 있는 조선생이 담당할 거고요. 어머니께서는 예서 건강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. 수험생 건강에 좋은 음식 리스트입니다. 어머, 아우 이런 것까지. 정말 감사해요, 선생님. 예서 방 좀 볼까요? 문도 등지지 않고 책상 위치 좋습니다. 문을 등지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해서요. 메인 책상과 스탠드 책상을 북쪽에 두신 것도 잘하셨습니다. 햇빛이 잘 비추지 않아야 공부할 때 집중력이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여긴 자주 사용하니? 네, 스탠드 책상에서도 집중 안 된다 싶으면 들어가요. 완전 독서실 같거든요. 굿. 어머니, 이 방에다 교실에서 쓰는 책걸상 하나 더 넣어주세요. 시험 환경과 비슷한 곳에서 실전처럼 연습해야죠. 그리고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스톱워치도 벽에 걸어주세요. 문제 푸는 시간을 체크해야 되니까요. 습도는 항상 20도에서 23도를 유지해 주시고요. 이 스탠드는 바꾸셔야겠는데요. 수학, 과학 같은 수리 영역을 공부할 땐 8000 켈빈 정도의 푸른빛을, 암기 과목은 4000 켈빈 정도의 흰색이, 음악, 미술 같은 창조적인 학습에는 2200 켈빈 정도의 붉은빛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책상의 유리는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. 차가운 유리 때문에 자칫 체온이 떨어지면 다시 원래로 체온을 올리기 위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. 벽에 쓸데없는 건 다 떼시고 몬드리안에 그림을 걸어주세요. 집중력이 높아지고 뇌 운동이 활발해지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.